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산업의 역사는 기술 사업화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패스트 팔로우에서 포스트 무버로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의 양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새로운 기술. 기술 제품화 실현과 시장에서의 수익. 개척과 모험정신으로 일궈낸 성공은 한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변화를 가져온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보고, 벤처. 젊은 도전가의 꿈을 이뤄주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벤처는 국가와 개인의 미래를 바꾸는 열쇠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벤처기업 육성 방안은 무엇일까?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벤처기업 육성 방안과 더불어 효과적인 기술 사업화에 대해 들어본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장항순입니다. 사실 뭐 기술 사업화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지난 20, 30년 동안의 역사가 기술 사업화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를 지향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을 이렇게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룬 과정에서는 결국 기술 사업화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모바일 그 레볼루션의 그 환경 변화와 그리고 세계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그런 그 현상들로 인해 가지고 기술 사업화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조 경제의 프레임워크 하에서 어떻게 많은 기업가들이 그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현장으로, 그러니까 질 좋은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플레이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그러면 그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국가는 어떤 정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공공기관이나 또는 그 기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포괄적으로 한번 좀 화두를 던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창조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개념이 있겠습니다만, 국가미래연구원의 그 김강두 원장께서 그 정의한 그 이 창조 경제의 그 개념을 보면은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는 뭐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의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창조력이라고 지금 정의를 그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의 아이디어를 기존의 새로운 기술과 융복합을 통해서 결합하는 능력, 그게 이제 응용력이라고 지금 그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나 융복합 기술의 사업화 를 할 수 있는 실천력,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결국 창조력과 응용력과 실천력이 겸비되는 그런 그 이 결합이 되면서 결국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가 그 이 만들어지는 그런 그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구조에 대한 그런 변화가 결국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 정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창조 경제에서 많은 그 기업가들이 창업을 해서 좋은 기술에 대한 거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 겪어야 되는 죽음의 계곡과 다윈의 바다에 대한 뭐 너무나 잘하는 그런 그 역설이 있습니다만, 초기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사업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낼 때까지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아마 죽음의 계곡인데요. 그러나 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것이 지금은 메타 테크놀로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을 만드는 기술에 의한 것과 그리고 그 오픈 소스의 그 상용화로 인해서 지금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앱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72시간 내에 그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창업을 했을 때 그 이 상황을 하더라도 저희가 2000년대는 6 months company라는 말이 그 많이 그 유행을 했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사업하는데 사업할 때까지 6개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만들지 못하면 사업에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다. 비슷한 경쟁자들한테 그 사업에 대한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결국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그 메타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죽음의 계곡이 이제는 뭐 작게는 3일에서 짧게는 뭐 그 길게는 뭐 한 달 정도에 대한 기간 내에 사실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이제 그 개방형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부분들 가지고 그 IP에 대한 기술이나 그런 메타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서 죽음의 계곡이 지금 쉽게 건널 수 있는 경제가 됐고요. 창조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결국 기술이 사업할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은 훨씬 더 빠르고 속도감 있는 그런 사업화가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와 2014년대의 그, 창조 기업의 창업 생태계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2000년대에 잘 아시는 것처럼 벤처 1차 붐이 일었을 때 11,000개의 그 기업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29,000개 정도의 벤처 기업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양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창업의 질은 2000년대에는 대단히 그 높았지만 지금은 창업의 질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그 반증하는 거냐면, 2000년대는 아시는 것처럼 97년도 IMF 이후에 대기업에서 기술을 가지고 그 실제 사업화 경험이 있었던 사람, 그다음에 사업 조직을 가지고 그 영업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조직 생활을 했던 그런 많은 그런 그 플레이어들이 그 IMF 이후에 그 창업 전선으로 뛰어들었고, 뛰어드는 덕분에 2000년대 초에 그 B2B 기업의 그 코스닥 상장이 68%가 B2B 기업의 그 상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스핀오프 되고 대기업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업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개선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장비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자기 모기업에 납품하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사실은 창업을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90년대 후반에 그저 대기업 구조조정뿐만이 아니라 연구소의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IMF 이후에. 그래서 국가출연연구소에서 단일 분야에서 15년, 20년 동안 연구개발에 열정적으로 일했던 엔지니어들이 고급 인력들이 창업을 했고, 2000년대에 5,300개 정도에 대한 그 교수, 연구원, 그리고 실험실 창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 있는 교수들이나 그런 이 박사과정의 학생들, 그리고 연구원들, 그리고 대기업에서 있었던 질 좋은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그한 덕분에 사실은 코스닥에 상장을 그 했던 많은 기업들이 B2B 기업에서 상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2009년도 그 스마트폰 환경이 그이 도입이 되고 지난 4년 동안에 모바일 레볼루션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창업의 형태는 이제는 질 좋은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으로 많은 그 창업가들이 뛰어드는. 그래서 창업의 질은 좀그 상당히 지금 안 좋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그 국가가 그 새로운 디맨드를 창출하고 혁신적으로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술의 역사를 보면은 그이 기술을 그이 잉태했던 사람들의 플레이어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때 기술적 변화에서 내가 그 시대에 어떤 일을 가지고 주로 그 정말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꽂혀서 정말 일했던 사람들이 결국 시대적인 상황하고 맞춰서 그런 사업들이 성공하게 되는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 사업화의 현실에 대한 거를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여기 스티븐슨이라는 유명한 그런 그 사람이 결국 기술 사업화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3000대 300대30대 1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법칙을 마련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3000개의 아이디어가 결국은 특허로 등록될 때까지는 300개 정도가 그 출원이 되고, 근데 그것이 프로젝트로 다시 시작하는 데는 125개의 프로젝트, 그리고 초기 개발에 대한 건 9개, 그리고 실제 이거에 대한 걸 사업화하는 부분들은 1개가 성공한다. 그래서 기술 사업화 자체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 정설이 되겠습니다. 특허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연구개발비 10억당 특허의 수를 따지면 우리나라의 그 특허 생산성은 대단히 높은 숫자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특허의 생산성보다는 결국 낮은 특허의 이전율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학이나 공공연구소 전체를 따지면 6.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른 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특허 이전율과 기술료 수입이 현저하게 낮다. 예를 들면 그 100만 원에 대한 거를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면은 그것이 들어온 것이 17,300원. 그러니까 그 실제로 따지면 1.73%가 지금 들어올 정도로 미국의 연구 생산성에 비해서는 2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참담 현실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보시는 것처럼 98%의 성공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키스텝에서 많은 그 정책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실패하지는 않고 성공하지 않는 사업화,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실은 울타리 안에서 그 사실은 저렇게 그 가둬놓고 그 연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데, 결국 실패에 대한 제재가 두려워서 결국 안전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연구 실패에 대한 일반적인 재정 그이 지원 원칙이 깨지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패러다임이 문화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98%의 성공적인 그런 제품들이 나와도 기업에서는 매력적인 연구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매력적인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업화 부분들이 결국 실적이 없는 부분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그 대전환이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우리나라 그 국가연구개발비의 모든 그 부분들이 다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뭐 미래부나 산업부나 그 중기청이나 모든 그이 정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다 꼬리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걸로 되고 관리를 하는 거로 그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워즈 휴즈라는 의학연구소를 보면은 그 연구소에서는 사실은 프로젝트를 사람을 보고 줍니다. 1년에 그 검증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면은 1년에 100만 불씩을 5년씩을 지원해주는 부분들로 지원해주는데, 무슨 연구를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프로포절이 없어요. 근데 그 프로포절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람을 믿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혁신적인 R&D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기획 단계에서 내가 예상했던 시장과 예상했던 수요를 맞춰서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해보는 입장에서도 사업가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할 때 결국 저게 사업에 성공할 거라는 거에 대한 신념은 누구에서 나오냐면 인사이트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적으로 나오지 않고요. 인사이트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구기획 단계에서 이것이 얼마만큼에 대한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이냐, 그리고 기술이냐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 말랑말랑한 그런 이 머리를 가지고 정말 창조적으로 새로운 거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연구자냐, 라는 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평가가 되면 바로 줄수 있는, 그래서 우수 연구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 그리고 꼬리표 없는 연구비 지원이 대단히 중요한 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연구개발의 경쟁 체제에 대한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도입되는 것이 대단히 효율적이고, 경쟁이 있을 때 사실은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 연구개발 그 사업인 경우에 경쟁을 붙여서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떨어뜨려서 마지막에 하나를 해주는 제도가 아니고, 시작할 때부터 복수로 집행해주고 결국 경쟁을 도입해서 토너마트로 줄이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과감하게 확대할 것을 지금 제안드립니다. 연구자한테 실패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어떤 뭐 국가기관 연구소나 또는 학교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연구개발 예산을 지금 예산을 지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구개발에 대한 실패,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벤처 패자 부활이 안 되고, 패자 부활이 안 되는 문화 속에서 혁신과 도전적인 문화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실패를 장려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거는 많이 하지만, 실패했을 때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되어 있느냐?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성실 실패를 인정해주는 도전적 연구 환경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단일 기술 가지고 승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는 연구소나 대학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하니까요. 기업에서는 이거 안 하면 죽기 때문에 사실은 목숨 걸고 하니까 제품을 만드는 기술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일 제품과 단일 기술 가지고 승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코스닥에 있는 많은 상장사들이 상장할 때 가장 좋은 조건으로 상장을 했다가 결국 성장 동력을 잃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지고 매출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수익이 급감하고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 성장 동력을 만드는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성장 동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융복합으로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결국 융복합 기술을 누가 갖고 있느냐? 연구소와 대학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대학 연구 과제들이 이제는 융복합으로 다그 이게 돼 있지 않으면 프로젝트를 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융복합으로 되는 거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학과 연구소와 기업의 전략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산학 연결이 될수 있는 그 중간의 브릿지를 연결해 줄수 있는 고리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물론 창조적 인력을 확보하는 거에 대한 대학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M&A 시장을 통해서 빠르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융복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공정거래 관행,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납품 관행, 그다음에 공정거래 질서, 그다음에 지식자산에 대한 걸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프라로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사업화 생태계는 결국은 그 융합 및 통섭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할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지식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그리고 창업금융의 원활한 작동, 그리고 M&A 시장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 창업한 인스타그램을 2년 만에 그 페이스북이 10억불에, 12명이 되는 사람을 그 10억불에 그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에 대한 거를 애큐지션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M&A를 통해 가지고 대기업들이 성장을 해주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M&A 그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가 돼야 결국은 창업 생태계,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기획 기능에 대한 것을 강화해야 되고, 우수 연구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 그리고 경쟁 개발 체제 도입, 성실 실패를 인정하는 제도 확대, 그리고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의 감사 평가 관행을 개선하는 부분들이 지금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출연연구소에서는 기업이 위에 있는 그런 국가 R&D에 대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줄여주는 그 정책과 연구소의 구조조정이 지금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은 역시 교수 평가제도의 개선과 그리고 기술 이전 조직의 전문화 독립화가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창조적 인력 확보를 통해서 M&A를 활성화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해주는 거에 제도가 대단히 필요하고, 지식재산권을 사실은 대기업들이 그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기업의 지식 탈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호해주는 문화가 대단히 필요하고 있고, 결국 에코시스템은 창업 금융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창의력을 지배하는 규제가 철폐되어야 되는 그런 구조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주제가 우리나라 그 산업사회의 역사였고, 그리고 그런 그 도전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제는 누구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도전적인 그이 DNA와 도전적인 R&D와 그리고 도전적인 정책이 필요할 텐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남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실패가 예견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개런티를 해주지 않으면 그런 시장에서의 실패가 있는 부분들을 메꿔주지 않는데 누가 도전하는 그런 그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창조경제 프레임워크에서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결국 국가 R&D 시스템도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그 우리 고정적인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정말 획기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너무나 많은 전문가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사업을 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짧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가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좀 늦었지만 아주 시의적절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경제하에서 그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그 전개가 돼서 우리가 그동안 R&D 투자에 노력했던 결실을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그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논의하는 그런 포럼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창조경제는 기업가 정신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과 계층에 확산되고, 그 결과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서 우리 사회가 보다 효율화되고 성장이 가속화되는 그런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창조경제의 틀 안에서는 이제 기술이 기술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는 메타 테크놀로지가 발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새로운 그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에 대한 그 아웃소싱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술을 물건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만들 수가 있지만,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결국은 시장에서 사업화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기업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창업 전선에 이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질 좋은 창업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두 마리 토끼입니다. 성장과 고용. 그런데 대기업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결국 성장과 고용이란 두 마리 토끼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벤처 활성화, 창업 활성화밖에 없는 거죠. 창조 경제 시대의 유행어가 된 벤처. 기업인부터 대학생은 물론 이제는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창업에 뛰어드는 시대가 도래했다. 과연 한국은 벤처하기 좋은 나라일까? 아이디어를 기초로 기업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는 도전정신, 기업가 정신 외에도 정부의 혁신적인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벤처 생태계는 어떻게 조성되고 있을까? 세계를 바꾸는 창조경제 시대. 1990년대부터 이어져온 한국 벤처의 역사와 벤처 시대의 이막을 열기 위한 벤처 생태계 복원 전략에 대해 들어본다. 지금 제2벤처 부흥에 대해서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과 고용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확실한 진실이죠. 자, 그래서 제2벤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벤처 부흥 전체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95년에 벤처기업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벤처가 없었느냐? 있었죠. 있었는데 우리가 사막의 나무 심기라고 해서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제가 메디슨을 상장하면서 후배 기업들을 보고 내린 결론이 개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래서 협회를 만들기로 한 것이 95년 12월이죠. 예. 자, 이런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에 방안으로 제시했던 것은 자금이 융자에서 투자로, 시장은 국내에서 세계로, 인력은 급여에서 주식 옵션으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96년도에 맨 처음 손댄 게 코스닥을 만들자고 한 거죠. 그래서 96년 5월 달에 코스닥을 만듭니다. 그런데 벤처 캐피탈 투자 안 했습니다. 왜냐? 회수할 시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코스닥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회수 시장이 생기니까 투자가 시작됐죠. 불과 설립 4년 만에 거래 금액이 코스피를 추월하고 2001년도 코스닥 상장사가 188개, 코스피 16개에 비해서 대단한 역동성을 보여준 겁니다. 96년에 저희들이 코스닥 만든 건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자스닥 그리고 유럽의 노이아 마켓이 99년도에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남들보다 대단히 빨리 움직인 금융시장이고, 또 미국 나스닥에 이어서 세계 2위, 나스닥 빼고는 세계 1위의 이머징 마켓으로 올라섰다는 것은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아마 전후후무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자금이 선순환되고 창업 붐이 만들어지고 스톡옵션을 통해서 고급 인력이 유입이 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회사들의 성공 요인. 만약에 코스닥 없었다 안 되죠. 결국 일본의 이런 회사들이 잘 못 나온 이유는 우리가 3년 일찍 코스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당시는 적자 상태로 비즈니스 모델로 상장들을 했습니다. 우리 인터파크, 옥션 전부 다 적자 상태에 상장을 했던 것들이죠. 이어서 이제 그러면 선도 기업들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면 이 창업기업들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만든 게 벤처기업특별법을 97년도에 만들게 됩니다.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미국은 그냥 내버려뒀죠.
근데 한국은 내버려두면 한 50년 갈 겁니다. 미국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압축 성장해야 되니까 이것을 벤처 새마을 운동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죠. 자금, 인력, 입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이 벤처 새마을 운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그래서 크게 봐서 코스닥이 선도 벤처를 끌어올렸다면 벤처기업특별법은 창업 벤처들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빈 부분을 메워준 게 기술거래소가 이제 그 다음에 메우게 되죠. 그래서 2000년도에 기술거래소를 만들면 그 가운데 비어있는 고리를 메우기 위해서 M&A와 기술, 특허 기술 거리를 목적으로 기술거래소를 설립하고 대규모 창업이 이루어졌죠. 이 당시는 언론사에서 나오고 연구소에서 나오고 공무원에서 나오고 대기업에서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벤처 업계로 뛰어들어서 제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은 시장 출시 이후에 자체 시장 개척에 성공한 확률이 대단히 낮아요. 그래서 이 딜레마를 풀어주는 게 바로 M&A 시장이고 이걸 위해서 만든 게 기술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기술거래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성장세를 보면 특히 2007, 2008년을 가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01년도에 한국에 큰 태풍이 왔죠. 미국의 나스닥이 붕괴하면서 나스닥 붕괴와 완전히 동일한 패턴으로 코스닥이 붕괴하게 됩니다. 10분의 1 정도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죠. 자, 이러한 붕괴의 원인을 우리가 뭐로 보느냐. 국내적인 문제로 착각을 해가지고 교각사류의 벤처기업 건전화 정책이란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전화 정책의 네 가지가 코스닥, 벤처인증제, 주식옵션, 엔젤투자란 네 가지 벤처 건전화 정책으로 벤처를 괴멸적인 상태로 몰아들어가죠. 그래서 이 당시 2001년도 11,000개를 넘었던 벤처 기업이 2004년도에 7,000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포함한 모든 벤처 생태계가 붕괴 일보 직전에 가서 이제 다시 만든 게 벤처 어게인 정책으로 회복을 시작하죠.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그 생태계 회복이 안 됐습니다. 전체 벤처 18년의 성과를 보면은 졸업기업을 합쳐서 3만 5천 개의 기업의 총 매출액이 삼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의 연간 매출이 20% 증가하고 있다. 이미 1조가 넘는 벤처가 6개 등장했고 1000억 벤처가 2012년 기준 416개, 작년 기준 대략 450개 정도를 현재 추정을 하고 이들의 매출만 해도 작년 기준 100조가 넘어설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장과 고용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 이 당시 만들어진 건데 중간에 벤처 빙하기가 왔습니다. 확실한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까지 이러한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은 이런 고성장 벤처밖에 없더라. 한국도 대기업이 레이오프 시킨 140만을 벤처가 고용에 들어왔죠. 자,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벤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주 투입 없이 이루어졌던 벤처 생태계의 문제는 뭐였는가 보면 바로 코스닥과 벤처 인증, 주식 옵션, 기술 거래소라는 네 가지 중요한 벤처 생태계가 망가져 있습니다. 이 망가진 생태계를 복원하는 건 별로 돈이 들지가 않습니다. 이 돈 안 되는 일부터 먼저 하는 게 선 생태계 복원 후 사주 투입이 순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네 가지를 요약해보면 이런 거죠.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통합되면서 처음에 주식회사 코스닥으로 96년도에 출발한 코스닥이 2005년도 코스피 통합으로 회수시장이 위축됩니다. 188개 상장하던 코스닥이 20, 30개 상장하는 시장으로 위축돼버렸죠. 독립으로 벤처 활성화 견인이 기대되는 거고 벤처 인증제는 벤처 인증 기업들이 초창기 기업들은 인증받기 어렵습니다. 원래 우리가 벤처 특별법을 만든 것은 초기 기업을 위한 제도였는데 그래서 초기 기업이 인증받지 못하는 벤처 인증 패러독스가 발생하고 있죠. 주식 옵션의 회계 기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주식 옵션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장에 필요한 인재 유입이 안 되고 있죠. 기술 거래소가 벤처와 대기업의 연결고리인데 이 연결고리를 만드는 시장이 없어져 버린 거죠. 자, 각각 문제를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저희들이 지난달에 이 포럼을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을 받아서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코스닥이 벤처 생태계의 연결고리죠. 그런데 이 빙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빙하기로 창업 인센티브가 저하되니까 여기서 새로운 창업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장 사다리 펀드와 같은 수많은 펀드들이 공급되면서 오히려 벤처 업계의 실상은 어떠냐.
투자 자금은 넘치는데 투자 기업이 없다는 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애트리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일반적인 벤처 생태계는 오히려 자금 공급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새로운 실을 안 뿌린 결과죠. 그래서 코스닥이 원래는 코스피하고 차이가 코스피는 투자자 보호의 안정의 시장이고 코스닥은 하이리스크의 하이리턴의 시장으로 각각 독립 약진을 해온 것들인데 코스닥이 통합되면서 여기는 이중대가 되어버렸죠. 이브리그가 되면서 코스닥은 급속도로 저하됩니다. 미국의 나스닥과 한국의 코스닥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코스닥은 한번 붕괴한 이후에 2001년 붕괴 이후에 지금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반면 나스닥은 원상 회복을 했습니다. 차이가 뭐냐? 한국은 4대 벤처나 건전화 정책이라는 이런 괴멸적인 보수화 정책을 취한 데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시장으로 성장해야 되고 이것이 코스닥의 정체성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진입에서 유지 퇴출에 이르기까지 코스닥과 코스피는 문제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여기 있는 문제들 다 해결한다?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거버넌스 문제, 지배구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정에서 성장으로 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이거는 분할될 필요가 있죠. 앞으로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진정하게 독립되고 있느냐? 이게 자본시장법에 반영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늘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적쇄신. 결국 코스닥 정신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의 주력 멤버들은 전부 다 과거 통제 위주의 코스피에서 와 있습니다. 과연 인적쇄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초기에 우리가 코스닥을 주식회사로 만들었을 때는 한글과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안내까지 좋은 회사들을 우리가 마케팅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안 들어오겠다는 회사 두들겨 패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많이 만들겠다는 다산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퇴출이 지금 강제 퇴출시키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BB와 같이 프리보드 일부를 그런 완충 시장으로 두는 퇴출 완화 시장을 두면 다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서 지금 잘 안 나오는 보고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비대칭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에 소위 기업 사냥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의 건전화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체크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벤처 인증제에 대한 복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벤처 인증 파라독스를 보면은 벤처 기업 평균 업력이 8.4년입니다. 그리고 3년 이내의 기업을 원래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벤처기업 특별법인데 지금은 3년 이내 기업들이 인정받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젤 투자 세액을 공제하려고 해도 엔젤 투자 세액 공제의 요건이 뭐냐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엔젤 투자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엔젤 투자 기업들은 벤처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바로 패러독스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R&D 5%를 종결해야 됩니다. 사업성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 하고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컨텐츠 다양한 분야 재수용을 해야 됩니다. 기부의 융자 보용 없을 건 아니고 당분간 병행을 하면 됩니다. 대신에 융자를 투융자로 발전시키면 되고 그리고 벤처와 엔젤 투자는 적극 수용해서 지금 전문 엔젤 투자에 대해서는 벤처 인증을 하게 되는데 엔젤을 대폭 확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든지 칸막이를 두는 것은 늘 그 내부에서 문제를 발생하게 돼 있죠. 주식옵션 복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옵션 복원 문제는 우리가 무늬만 벤처, 묻지마 투자를 없애기 위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주식옵션 문제입니다. 자, 주식옵션이 보수화되면서 나타난 문제는 바로 인재 유입이 차단된 거죠. 기본적으로 주식옵션은 주가, 현재 주식가격과 미래 주식가격의 차이를 인센티브로 동기부여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 그 우수 인재를 통해서 기업의 성과를 내서 주주들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돌아간다. 그래서 대기업보다 벤처로 가고 주인의식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 주식옵션이고 미국의 우수 인재도 결국 주식옵션으로 인해서 벤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식옵션 제도가 바뀝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자본조정에서 손익계정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기업에 부담이 되니까 기업은 이 선순환 사이클로 가는 주식 옵션을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인재와 벤처의 성장이라는 선순환 사이클이 끊기게 되죠. 이 선출처리를 하면서 청년들은 이제 안정된 공무원과 대기업으로 갑니다.
기술거래소 보건 문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술거래소 문제는 이런 거죠. 벤처가 활성화돼요. 우리가 열심히 이제 창업을 시켰습니다. 근데 창업시키면 뭐 하겠습니까? 키워야죠. 그래서 이 키우는 과정이 문제인데 기술거래소가 2003년과 2009년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통폐합을 시키고 없애버리죠. 통폐합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급속도로 기술거래가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과 시장을 가진 대기업이 바로 만나는 것이 상생형 M&A다. 참고로 이제 구조조정 M&A는 같은 업종, 철강업종과 철강업종이 규모를 확대하면 시장은 늘어난 게 없습니다. 내부의 비용을 줄이게 되죠. 그래서 구조조정형 M&A는 동일 업종 M&A, 이거는 사람을 줄입니다. 그런데 시장과 기술이 결합하는 상생형 M&A는 고용을 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커지게 되니까. 자, 그래서 창업기업에는 시장을 주고 선도기업에는 혁신을 제공하고 그리고 엔젤 투자가들에게는 회수 시장을 준다는 점에서 M&A의 3대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보면 창업벤처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갑니다. 일부 넘어가서 기술사업에 성공해요. 문제는 이들이 다윈의 바다를 넘어가는데 너무 넘어가는데 성공률이 낮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 상생형 M&A를 통해서 대기업이 갖고 있는 시장을 공유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벤처기업의 세계화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상생형 M&A가 그러면 잘 된 나라거든요. 미국밖에 없습니다. 실리콘밸리 84, 그 실리콘밸리 제외한 나머지 미국 15%, 나머지 국가 1%밖에 없습니다. 그 1% 중국입니다. 자, 그럼 실리콘밸리를 한국이 벤치마킹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거래소 복원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래서 신기술거래소는 IP와 M&A를 거래하는 이러한 기술시장의 공급시장으로서 우리가 거래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기술거래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IP와 M&A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신기술거래소의 전략적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생태계 복원입니다. 사줘 돈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생태계 복원하고 돈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코스닥 독립, 두 번째가 벤처 인증제 복원, 기술거래소의 복원, 그리고 주식 옵션을 다시 살리는 게 필요 있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턱대고 창업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기존의 창업을 성공하는 사례를 많이 시연함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창업의 모델을 따라가는 그 후속 창업, 이것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매 정부마다 창업을 지원 육성하는 프로그램은 많았어요. 근데 그 후에 후속적으로 그걸 성공하기 위한 그 지원을 얼마나 했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창업을 계속 독려하는 그런 정책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제 그 과거에 이미 이어져 오고 있는 창업자들을 어떻게 하면 성공을 시켜서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 것이냐. 그래서 성공 사례를 보고 그거에 따른 준비를 갖추어서 또 다른 성공을 하기 위한 창업이 이어지는 이런 면에서의 창업 문화를 이제 갖춰갈 때가 됐다고 봅니다. 기술이 경쟁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 거래소 같은 형태로 이 기업들의 기술과 생존력을 끌어주고 좀 상생형 M&A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제도적인 지원과 금융적인 지원들은 훨씬 더 효과가 있고 투자에 대한 기대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대기업은 이제 더 이상 매출액은 성장을 하는데 일자리는 창출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이 첨단화가 되면서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더 이상 일자리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벤처가 반드시 활성화되어야만이 고용 창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벤처 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째는 많은 창업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창업자 연대 보증과 같은 소위 족쇄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에 성공한 기업들이 전 세계로 쉽게 나갈 수 있게끔 M&A 혁신 시장과 같은 글로벌라이제이션 프로그램이 뒷받침돼 줘야 되겠죠. 심리학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심리학은 융합과학이다. 인간의 행동들 중에 왜 공포를 연구하겠다고 하는지, 공포는 굉장히 유용한 정서다. 그렇지만 위험하기도 한 정서다.